줘줘. 잡혀요? 어. 여기. 만약에 젊게 아서는 오케이예요? 젊게? 아. 아, 어땠어? 아. 화이팅. 아, 일단 이거 좀 까주세요. 이거 좀 까주세요. 네,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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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 안에 짜장라면 5인분 먹기에 도전할 건데요. 오케이. 자. 됐다. 배고프구나. 드시고 누가 다른 거 하나 뺄게요. 이번에 안 뺏고 먹을 거지. 응. 어, 알았어. 방해한다? 응. 염색 등장. 빨리 와. 크림이 끝나면 진정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와? 맞아요. 진정 빨리 한다. 일로 와. 리아는 댄스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아이고요. 활발하면서 조용조용할 때도 있어요. 근데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 그 춤출 때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그때는 표정이 싹 바뀌고, 또 걸크러쉬 노래가 나오면 거기 그 노래에 맞춰서 또 표정이 바뀝니다. 뭔가 느낌이 있어요. 프로 재능러가 아닌가. 자신 있는 거. 카메라 앞에서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? 간다. 순재야. 네. 이거 바로 합격. 네. 저 지금 차 왔다. 제가 동영상도 찍었어. 그러니까 춤출 때는 다른 사람이 되고 평소에는 조용한 리아가 되는 거예요. 리아가 생각하는 아서의 매력이라던가 어떤 캐릭터인 것 같아요? 아서는 항상 밝고 엉뚱해요. 옆에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. 좀 찍어주세요. 일단 리아는 아까 리아가 말했듯이 반전 매력. 또 제가 좀 속상한 상황,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편도 들어주고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둘이 실제로도 친구인가요? 네. 친한 거 맞죠? 연락도 주고, 연락도 주고 받아요. 맞아요. 진짜 곧 중요한 게 있습니다. 8월 9일 첫방송입니다. 본방하세요. 어디서 보면 될까요? 투니버스요. 투니버스! 유튜브 채널 되고요. 유튜브 채널은 5시. 와, 네. 시간도 알아요? 네. TV 채널 9시. 둘이 이제 마무리 엔딩 멘트 같이 보고. 야. 그러니까. 다 들리는데 뭘. 그러니까 너가 좋아서 구독 중? 어, 좋아서 구독 중? 네, 앞으로 편집해주세요. 네. 좋아서 구독 중! 많이